제시어를 모르는 마피아를 찾아내세요. 마피아를 찾지 못하거나 마피아가 제시어를 알아내면 패배합니다. 지금부터 단어 마피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마피아에게는 카테고리, 시민에게는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네, 마피아와 시민들 모두에게 단어를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윤민님부터 생각나는 단어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하면 될까요? 네. 네. 저는 저의 근본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예림님이 설명해 주세요. 홍보대사. 네, 그다음 민지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건 저희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죠. 네. 다음은 수연님 설명해 주세요. 이건 전우예요. 선민님 설명해 주세요. 정말 하고 싶을 거다. 지금부터 1분 동안 토론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정도면 바로 투표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저거 너무 투표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약간 무서워요. 맞출까? 마피아가 맞출까 봐. 그러니까요. 너무 쉬운 네.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망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니 생각보다 마피아 분이 제가 지금 생각하신 분이 맞으면 너무 약간 딱 어디서 덫을 걸린지 알 것 같아요. 마피아 분이. 오케이. 바로 투표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투표를 할게요. 윤미님부터 네. 지목해주세요. 저는 선미님 지목합니다. 네, 예진님이요? 저도 선미님이요. 민지님은요? 저도요, 선미님입니다. 민지님인가요? 저도 선미님입니다. 그러면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바로 마피아인지부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선미님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피아가 맞습니다. 와! 와! 마피아에게는 단어를 맞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근데 저는 짐작이 안 가는데. 저 지금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10초 네. 시간 드릴게요. 10, 9. 국가자 아크? 확실합니까? 약간 짐작이 안 가가지고 약간 포기하고 있었던. 정답은 수연님 정답이 뭐죠? 짱학재단. 짱학재단입니다. 선미님 홍보대사에 덧걸리셨죠? 홍보대사. 아니 저 약간 윤민님 윤민님이 약간 걸려가지고 처음에 왜요? 뭐지? 약간 이러다가 계속 들으니까 뭔가 뭐지? 계속 뭐 전후에 이거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저 되게 다른데? 이러. 네 그러면은 첫 판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시민의 승리입니다. 와. 네, 지금부터 두 번째 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색깔 보면 되게 기분 좋아져요. 산뜻하다 해야 되나? 맞아요. 마피아 씨 그리고 나오세요. 이거 그냥 글자만 보면은 저희 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너무 큰 죄송합니다. 이거는 신청 기간이 지났어요.
너무 포괄적인가? 네. 아, 저 약간 말하면 힌트 알것 같은데. 약간 속해 있는 게 많아요. 오케이 있는 거? 저만 남았나요? 저인가요? 네네. 네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거 대상자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마지막 판. 근데 이거 만약에 카테고리가 파란색이면 어떡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저희가 되겠다고. 이게 수연님이 전체적으로 힌트를 많이 주세요. 너무 많이 주셨다. 이게 제가 마피아를 아까 한번 해보니까 말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윤민님? 아니에요. 저 아니 이게 말할 수 있어. 뭘 뭐야? 말해드릴까요? 뭘 말해드릴까요, 제가? 저잘다 알죠. 그럼 말해주세요. 설명을 약간 말해주세요. 애매하게 설명 좀. 잘해보세요. 애매하게 잘해보세요, 이게 선생님. 아, 네. 아, 어떻게 힌트 안 되게 말할 수가 없는.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제 생각엔 이게 선미님 같아요. 저요? 저 진짜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 전 진짜 오늘 영구래요. 선배님은 저랑 대본을 썼기 때문에. 맞아, 대본을. 아니, 근데 저 대본을 썼지만, 왜냐면, 속해 그럼 있는 게 진짜 선배님. 많은데. 네. 선배님, 그럼 저랑 이거, 딱 이거 썼을 때, 우리가 네. 했던 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특정한 하나를 정했잖아요, 저희. 확실합니다. 이분 마피아 아니에요. 확실, 저 그래요? 선량한 시민입니다. 왜냐면 딱 이때가 했거든요. 딱, 이게 너무 없다. 우리 그냥 하나 정하자. 이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긴 그, 그런 힌트 그거다. 마피아다. 저는 나왔다. 다 나왔죠. 힌트 뭐지? 해볼까요? 아니, 마피아 모르겠어요. 저만요. 저도 사실 모르겠거든요. 자기 어필 좀 해보세요. 아, 저는 진짜 선량, 저 뽑으시면 안 돼. 저는, 그러니까 예원님이 지금 진행자라서 모르는데, 저랑 예원님이랑 면접을 같이 봤는데, 이게 면접 질문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면접 기억이 아예 진짜 도움이 없으신 것 되지 같은데. 않네. 이 선미님은 확실합니다. 제가 더 보증할게요. 확실하죠, 예린님? 보증할게요. 근데 이게 또 힌트 듣고 그럴 수도 있잖아. 저기요. 저 진짜 선량한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민인데. 와. 선미님부터 순서대로 투표해 주세요. 아, 저는 윤미님이에요. 왜냐면, 많이 의심스러운 게 약간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저는 원래. 아, 원래 말이 없으신 건 맞는데, 이게, 마피아를 똑같은 사람을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아주 윤미님. 논리적이네요. 그쵸? 네. 시연님은? 저도 그럼 윤미님. 저도 윤미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저도 윤미님 할게요. 만장일치됐어. 세상에, 세상에. 어색해. 아니에요. 저는 할 때, 진행해보세요. 제가 최후에 봤는데 얘기할게요. 네, 최후로 정리해주세요. 이게 아까 너무 힌트가 될까 말을 안 했는데 저는 확실하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가 그 오이도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 오이도 근처 사는데 모르겠어요. 왜 왜지? 아니, 이게 오이도에서 유명한지는 전 모르겠고, 일단, 근데 뭘 말씀하고 싶은지는 알것 같아요. 왜냐면 오이도가 그쪽이잖아요. 그쵸, 그런 게 예. 있는 그래요. 쪽. 이거 유명해. 오이도 가면 꼭 앞에서 사진 찍잖아요. 여기 앞에서. 아, 그래요? 소연님, 그래요? 소연님 말해주세요. 인천 사람. 모르겠어요. 원래 현지인들은 몰라요. 관광객들이 안 물어봐. 근데 맞긴 해요. 약간 뭔지 알아. 최후의 변론은 거기까지인가요? 네. 그러면은 윤미님을 죽일지 살릴지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선미님부터. 죽입시다. 아유. 저의 엄지손가락은 아래로 향합니다. 완장일치 아닌가요? 완장일치? 완장일치인가요? 그쵸. 네. 근데 뭔가 맞출 약간 것 오이도에서 같아요. 약간 조금 있긴 한데 이게
힌트 때문에 저희 네, 그러면은 밝히도록 할게요. 유미님, 네. 당신은 마피아가 맞습니까?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설에 맞춰주세요. 네, 답은 푸른 등대 장학금입니다. 와! 저도 알고 있었죠. 눈치 너무 빨리, 어디서 찾았어요? 처음부터 찾았어. 책부터. 아, 책도 아, 어렵다. 최연상님! 책 누가 아, 있지? 책 처음에 한 사람부터, 네. 아, 산뜻하다 했잖아, 알았어. 산뜻하다. 와, 와, 산뜻하다 산뜻하다에서 해서 눈치를 나오는구나. 채셨구나. 스파이에게는 다른 제시어가 주어집니다. 내가 받은 단어가 정답일까? 정답은 무엇일지 분위기를 파악해 시민들을 속여보세요. 운을 빕니다. 자신이 받은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선뜻 뭔가 설명하기가 무서워지네요. 내가 마피아였던 혹시나. 그니까요. 와, 이거. 힌트가 너무 될까 봐, 이게 장학금 자체가. 그쵸. 일단 저희는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죠? 수연님. 수연님이요. 다들 받아보신 적 없지 않으신가요? 네, 다? 맞아요. 참여나? 없죠. 아예 없어요. 네. 없어요. 아이님 되게 놀리시는 거에 맞들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윤미님부터 저는 언젠가는 애매하게 애매하게 잠시만요. 네, 편집할 거니까 잠시만요. 우선은 저는 참여한 적 없어요. 다음 예리님. 저도 참여한 적이 없고 기회가 된다면 전꼭 이건 해보고 싶네요. 저는 이거 신청서 썼다가 덜 적어가지고 장학재단에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신청서 마감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저는 아직 참여를 못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설레네요. 저는 아예 신청 대상이 안 돼요. 네, 다음 선미님. 저는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요. 일단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더 설명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너무 이미 답이 나왔어요. 진짜 자기만 몰라요, 지금. 어쩌면 좋아.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귀여워서 안 웃고 계신 분 누구세요, 지금? 안 웃고 계신 분 바로 누구? 갈까요? 네, 바로 네, 갑시다. 그러면 바로 가요, 힌트를 네.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하시면 이름을 외쳐주세요. 힌트를 하나, 둘, 드리려고요? 셋. 수연님! 수연님! 아,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수연님 목소리 아니고. 수연님은 스파이가 맞습니다. 맞췄다. 본인이 받은 단어는 무엇인가요? 제가 받은 단어는 지역 인재 장학금이요. 아. 근데 단어는 맞죠? 사회 리더랜드. 저희 중에 수연님밖에 안 하셨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